네, 아랫동네 놀새들의 김혜원입니다. 오늘은 차에서 찍게 됐는데요. 왜 도대체 차에서 이렇게 불편하게 이렇게 찍어야 될까요? 코로나가 무서워서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모든 것을 차에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밥도 차에서 먹고 커피도 차에서 마시고 또 뭔가를 차에서 할 건데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저랑 함께 출발하시죠. 지금은 일단 배가 고프기 때문에 햄버거를 사러 갈 겁니다. 고향 분들도 우리가 있을 땐 햄버거 없었잖아, 그치? 요즘 햄버거를 그렇게 대중적으로 먹는지 드시는지 궁금한데 아무도 안 드실 것 같은데? 평양에나 있겠죠. 청진에는 없을까요? 청진은 있지 않을까요? 회령에는 없겠죠. 회령 많이 무시하시네.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특성상 시골은 또 시골만의 그 매력이 있는 거고 청진은 그래도 큰 도시다 보니까 평양처럼 큰 도시이기 때문에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향에 대한 애틋함 때문이니까 그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북한에서는 햄버거를 겹빵이라고 하네요. 소고기 겹. 아, 겹빵? 와, 진짜 순수하고 예쁜 말이다. 겹빵. 소고기 겹빵. 그럼 치킨 겹빵은 치킨 겹빵? 닭고기 겹빵. 닭고기 겹빵. 아, 그럼 뭐 여기처럼 통일하게 햄버거 이렇게 안 하나 봐요? 괜찮네요, 겹빵. 햄버거 먹을 땐 또 감튀를 또 같이 먹어줘야 되는데, 감자튀는. 이게 입맛이 변하는 것 같아요. 초반에 한국에 왔을 때는 그 햄버거 이런 걸 진짜 한 몇 년 동안 1년에 한 번 먹었나? 왜 먹나 싶었거든요. 맛이 없었어요, 맛이 없었는데 요즘 맛있어. 너무 자주 먹어가지고 이제 살이 쪄가지고 문제가 있지. 처음에 와서 처음에 햄버거 먹었는데 맛이 없었어요. 북한에서 고기를 거의 안 먹었고 여기 와서도 처음에는 고기가 별로 그렇게 썩 땡기지 않았었는데 요즘 왜 그렇게 맛있는지 몰라. 왜 이렇게 맛있을까 고기가. 입맛이 변한 거겠죠? 자본주의 화가 됐나 봐요, 입맛이. 미국에 가서 햄버거 드셔보셨어요? 미국을 안 가봤어요. 미국 자본주의 화가 덜 됐네. 미국 갔었어요? 감독님? 지금 자랑하시는 거구나. 미국 갔었다고. 나 거의 다 도착을 했어요 지금 여기인데. 요즘 이게 드라이브스루라고 해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 밖에 안 나가고 저처럼 차에서 이제 거리 두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과 접촉을 안 하려고 차에서 구매하는 이게 드라이브스루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줄이 길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금방금방 사고 이랬었는데 요즘은 좀 많이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고기 햄버거도, 불고기 햄버거도 먹고 싶고 치킨 햄버거도 먹고 싶고 뭘 먹어야 될까? 햄버거가 종류가 너무 많아서. 네, 안녕하세요. 그 상하이 스파이스 치킨버거 세트 하나만 주문할게요. 상하이 세트 하나 하셨고요. 콜라 주셨고요. 네, 콜라 좋습니다. 네, 이렇게 이동을 또 결제를 하려 이동을 해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쭝은 버려주세요. 이렇게 3단계를 걸쳐야 돼요. 주문을 하고, 계산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햄버거를 받으러 가는 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게 아까 말했던 우리 셋이 다 좋아하는 상하이 햄버거라는 건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치킨 햄버거. 그리고 감자튀김은 이렇게 생겼고요. 자, 여기 또 콜라랑 또 같이 먹어줘야 더 맛있거든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맛있어. 혼자 먹으면 이상하다. 배가 부르니까 이제 또 입가심을 좀 해야겠죠? 이게 커피가 중독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밥을 먹으면 무조건 커피를 30분 안에 먹어줘요. 이거 별로 안 좋은 건데 저도 중독자다 보니까 어쩔 수 없죠. 커피도 요즘엔 못 들어가요. 카페 그 테이블 자체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들어가서 사서 바로 나오거나 뭐 이런 시스템인데 그 차에서 살 수 있는 카페도 있습니다. 이제 거기로 출발하도록 할게요. 출동.
감독님들은 뭘 드신다고? 아이스 녹차 라떼에다가 샷 하나만 추가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이스 녹차 라떼 샷 추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못 알아듣겠다. 고향 분들은 좀 번역해봐요 북한말로. 북한말. 커피 들어간 녹차. 커피에 커피 에스프레소 샷. 에스프레소 샷 하면 영어지.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녹차 커피에 우유가 들어간 녹차 커피에 커피를 한 컵 한 고프 고프 알아? 솔직히 고프는 근데 일본 말이야. 북한은 일본 말을 많이 쓰니까. 많이 써요 북한에서? 진짜 많이 쓰지. 그 일제 잔재들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으니까. 쓰레빠 맞아. 쓰레빠. 바게츠. 고프. 그게 일본 말인지도 모르고 쓰지. 북한 말인 줄 알고 어린 아이들을 쓰는 거고. 한국은 또 영어를 엄청 많이 써. 지금 우리 주문하는 것도 에스프레소 녹차라떼 아이스 녹차라떼 에스프레소 샷 추가 이러면은 녹차라는 말만 한국말이네. 처음에 한국에 와서 커피 주문할 때 하나도 못 알아듣고 말했죠. 아니 무슨 말인지 자체를 몰랐죠. 뭐 커피라는 거는 북한에도 있었으니까 우리 동네에 있었거든요. 다방이라고 있었어요. 아니 근데 진짜 이름이 커피 다방인데 그게 이제 우리 동네 유일하게 있는 건데 핫한 데였거든요. 엄청 핫한 데였어요. 심지어 거기에는 다방 이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는 것 같지만 그때 당시에 그 다방을 10대 20대 젊은 정말 인싸들만 가는 그런 곳이었는데 여기 오니까 다방의 개념이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커피는 있었는데 뭐 라떼 뭐 에스프레소 뭐 마끼아또 무슨 이런 커피의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도대체 나는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뭘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같이 간 사람의 의사에 거의 따랐던 것 같아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커피 마시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이야.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돌아도 드라이브라는 게 보니까 뒤에 타 있는 사람이 그 뒤에 타거나 옆에 타 있는 사람이 좋은 게 이 드라이브고 운전자는 그냥 운전자 1분. 근데 한국에 처음 와서 운전하는 게 되게 좋지 않았어요? 한 1년 좋았죠. 1, 2년은 북한에 이제 여자 운전자가 없기 때문에 평양에는 있다고 했어요. 근데 저희 청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말 보기 힘든 그리고 여자들은 보통 운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여기 와서는 다 모든 여자들이 운전을 해서 와 진짜 자유 대한민국이구나 여자들도 다 하는구나 라고 한 1, 2년 신나게 했죠. 커피 사러 가봅시다. 여기 드라이브 스루 기다리시는 분들이셔가지고 이거예요? 차선 들어가셔야 돼요. 네. 아~ 아니면 출구로 나와서 뒤에 붙어주시면 됩니다. 줄 엄청 기네. 요즘 뭐 커피 한 잔 사 먹기도 어렵네요. 여기가 이제 한국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해야 되나? 지점이 엄청 많아요. 이게 한 1,000개 넘지 않을까? 한국에? 한 2,000개? 옛날에는 이런 여원분들도 없었는데 다들 이렇게 차에서 커피를 시켜 먹다 보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저런 여원분들도 계시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이 진짜 바뀌었어요. 정말 많은 게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따뜻한 라떼 한 잔이랑 따뜻한 라떼 샷 네. 네, 네. 아이스 녹차 라떼 샷 추가요. 아이스 녹차 라떼 샷 추가요? 네. 아이스 그란데 괜찮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장하셨고 커피를 하신 거 없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주문 내용 받으세요? 네. 12,300원 도와드려요. 네. 개인정보 때문에 준비해드리고요. 혹시 캐리어 필요하세요? 캐리어 아니요, 아니요. 안 필요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샷 추가 라떼 먼저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장 오른편으로 부탁드려요. 네. 드디어 커피 주문이 끝났어요. 이제야 마실 수가 있게 됐어. 커피를 주문하는데 30분 걸리는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지금 드라이브를 하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지금 향하고 있는 곳은 자동차 극장이라는 곳이에요. 자동차 안에서 볼 수 있는 극장도 있어요. 자동차 극장은 인기가 없어서 거의 다 많이 폐쇄를 했는데 이게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 극장이 다시 이제 인기가 많아졌대요. 사실 영화관에 가면 사람들과 옆자리에 앉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접촉이 있을 텐데, 자동차 극장은 뭐 내 차 안에서 내가 그냥 창문 다 닫고 앉아있기 때문에 누군가랑 접촉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도 자동차 극장을 많이 간다고 하고 오늘 다시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나는 걱정인 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문화가 다양하고 즐길 거리가 다양하기 때문에, 먹을 거리도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코로나가 터져도 사실은 많이 못하기는 하지만 할 건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고향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코로나를 이겨내시는지, 저도 옛날에는 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걱정도 되고, 또 제 친구들은 또 뭐하고 사나, 요즘 이 코로나의 장마에 뭐 홍수에 이렇게 어려운데 다들 어떻게 지내나, 이런 걱정을 진짜 합니다 매일. 근데 비가 왜 이렇게 오는 거야? 극장에 지금 영화 보러 가는데 비가 이렇게 오면 어떻게 영화를 봐요 이거. 나를 잘못 정했어. 근데 지금 제가 가는 곳이 북한이랑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파주라고 하면 아실까? 고향 분들이. 거기서 이제 조금만 한 정말 한 몇십 킬로만 가면 바로 북한이란 말이죠. 그래서 항상 파주 쪽에 가면은 왠지 기분이 좀 이상하고, 처음에 한국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겁도 나고 그랬었는데. 여기도 앞에 산 있잖아요. 여기가 북한이. 근데 왜 북한에 있을 때, 이게 남한 노래인데 그 노래 알지? 임진강? 이게 노래 제목이 뭐지? 강 맑은 물은. 물이 왜 이렇게 더러워 근데? 옛날에는 이 노래가 그냥 노래일 뿐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눈앞으로 계속 보고 있고, 눈앞에 임진강이 펼쳐져 있고, 가끔 보면 참 신기하다니까. 여기 와 있는 게 북한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대로 또 살았겠지? 일단 지금 거의 다 왔는데 자동차 안에서 할 수 있는 곳들은 다 줄이 이렇게 서 있네. 줄 엄청 길다. 이거 어떻게 기다려? 자동차 국장이 이렇게 인기가 많을 줄도 몰랐네. 자, 입장합니다. 차 한 대당 가격이 24,000원인가 봐요. 인원수 상관없이 받나 봐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회전이야 바로. 감사합니다. 근데 공포영화인데? 드디어 도착을 했는데 시간이 많이 남았네. 7시 20분 영화니까 1시간이나 남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미리 1시간 전부터 미리 와서 기다린다. 이렇게 인기가 많다고? 이게 여기서 영화가 이 스크린, 앞에 스크린에서 나오면 차에서 이제 라디오처럼 주파수를 잡아서 듣는 거예요. 그렇게 자동차 극장 인기가 없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1시간이나 줄을 설 정도로 인기가 많아졌어요. 코로나가 참 많은 걸 바꿨습니다. 이제 좀 기다렸다가 영화 시작하면 같이 보시죠. 지금 이제 영화 시작 한 1분이 남았습니다. 자, 이제 저는 재밌게 이 자동차 안에서 마스크를 벗고 영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밥도 차에서 먹고, 커피도 차에서 마시고, 영화도 차에서 보고, 마스크 없이 편안하게 차 안에서 이제 뭐 이런 활동들을 하고 일상을 즐겼는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는 이렇게 하는 게 안전하고 또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한국에는 이런 것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싶었고, 저는 이제 영화 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아랫동네 놀새들의 김혜원이었습니다. 안녕.